큰방상궁이 은밀히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예. 지밀라인을 통해 그런 전갈을 보내왔습니다. 주위의 눈을 피해달라고요. 좌상에 대한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좌상에 대한 일? 어찌하시겠습니까? 만나봐야지. 그 폐악질을 하고도 목숨을 부재했다더니 뭔가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게지. 어쩌면 우리에게 힘이 돼줄지도 모르겠구나. 오셨습니까? 아니, 저건 분명 전우치인데. 전우치가 왜? 여보세요, 금방상궁! 정신 차리시! 못된 기집은 내가 보란다, 정우치. 전우치가 금방상궁을... 하오나 아직 전우치 지시라 단정할 수는 없사옵니다. 상선이 직접 전우치를 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담을 넘어서 도망갔다면서요. 거리가 너무 멀어 확신할 수는 없었사오나 옷차림이... 술법을 써 담을 넘었다면 전우치가 맞을 겁니다. 그렇게 말렸건만 기어이 내 명을 어겼구려. 큰일 났습니다. 대전 뒤에서 금방상궁이 죽었답니다. 뭐야? 금방상궁이? 전우치가 죽였답니다. 전우치가? 자세히 말해봐. 전우치가 한지 확실해? 예, 전우치가 남긴 서찰이 발견되었답니다. 따라와. 아빠, 이게 또 무슨 일이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야? 우치가 금방상궁을 죽이다니. 아 그래, 낸들 압니까 고마. 하루 종일 나리가 안 보인다 익혔는데 아이고 그걸 못 참고 가가 또 기회에 또 일을 안 사고를 안 쳤습니까 고마. 그래, 전우치는 어딨어? 나도 몰라. 아 무슨 일인데 다들 모여 있는 거야? 아이 그래, 어쩌려고 이래 또 사고를 치십니까 고마. 어쩌려고 그래서 사람을 죽여. 말은 지금까지 사람 죽여본 적이 없잖아요 고마.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을 죽이다니. 그럼 네가 한 짓이 아니란 말이야? 아니 알아듣기 차근차근 얘기를 해봐. 난 그저 가슴이 답답해서 바다 구경을 하고 왔을 뿐이야. 바다? 참말이라 얘? 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금방상궁이 죽었대. 근데 거기에 전우치가 남긴 서찰이 나왔다는 거야. 뭐? 진짜 네가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아니래도? 가만, 그럼 누군가가 금방상궁을 죽이고 너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거잖아. 안 되겠다. 이럴 게 아니라 빨리 고래 들어가 봐야겠어. 안 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취재를 해야겠네. 정말 전우치가 한 짓이 맞습니까? 여태 전우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누명을 쓴 건지도 모릅니다. 그건 조사를 해보면 알 일이네. 돌아가시게. 그럼 전우치가 남겼다는 서찰에도 한번 보게 해주십시오. 안 된다지 않나? 뭐 들었느냐? 어서 주위를 물리거라. 예, 예. 아, 너서 엄마. 아, 비켜서 엄마.
이복의 부사가 그리 경계를 하면 더 이목을 끌지 않겠는가? 전하, 지금이라도 궁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아무래도... 아니요. 전우치를 만나 왜 금방상궁을 죽였는지 반드시 따져 물어야겠어. 하오나 전하. 아직 멀었는가? 조금만 더 가시면 되옵니다. 그럼 부사관이 먼저 가서 확인하는 동안 근처에 있는 주막이라도 가서 잠시 기다리시는 게 어떠실런지요? 알겠어. 세상에 왜 이러냐. 점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자그마치 10만냥이야 10만냥. 전우치 모가지만 따면 팔자 핀드니께. 백날 쫓아가봐라 잡을 수 있나. 어이, 이보게들 차라리 노름을 해 노름을. 어? 그쪽 손에 잡힐 전우치면 뭐했어 잡혔지. 에? 설령 잡을 수 있어서 잡으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홍길동 이래로 그런 의적 봤어? 봤어? 못 봤잖아. 아, 그럼 전우치 같은 도사가 선언만 있어봐 조선 땅이 이모냥 이끌은 안 됐지. 암 하기사 막말로 임금보다 낫지. 임금 그 등신이여. 전우치구만. 그래도 우리 조선에 어버이 아니신가? 어버이 좋아하네. 그럼 난 임금 해랍이다 이놈아. 자자자 왔어 왔어. 자자자자자. 전하, 내 이놈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이놈 공을 생각해 이렇게 왔다. 금방 상궁이 어렵게 마음을 돌려 과인을 도우려던 참이었는데 허위에 죽인 것이냐? 오해십니다. 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 그날 밤 궁에 들어가지도 않았... 어리석은 놈. 니 딴에는 나를 도우려고 한 짓이겠지. 허나 너와 나는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르구나. 앞으로 너에게 도움을 받지 않을 것이다. 허니 절대 과인 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전하, 차분히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그런 후에 내치셔도 되옵니다. 지금은 전우치를 믿으셔야 합니다. 듣기 싫다지 않소. 상선마저 내 명을 어길 셈이오. 어찌 그 서찰만 믿고 날 이리 의심할 수 있단 말씀이오? 정말로 자네가 한 짓이 아니란 말인가? 몇 번이고 죽이 없애고 싶었지만 전하의 어명 때문에 참고 있었소. 상상께서도 날 믿지 못하는 것이오? 살인이 벌어질 때 자네를 보았다는 목격자가 여럿 나왔네. 나도 자네의 옷자락을 보았고. 정말이오? 정말 나와 똑같았습니까? 난 자네를 믿네. 내가 전하의 마음을 돌려볼 테니 자네도 자네가 한 일이 아니라는 증조를 찾아보게. 잘했다. 전우치에게 모든 혐의를 돌리는 것은 나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잘 처리했다. 저놈이 따님께 지은 죄는 갚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딸의 얼굴을 돌려놓을 방법은 찾았는가? 며칠 지나면 본래 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 점은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그래, 알았다. 가보거라. 예. 나리오, 나리오. 방금 들어온 김혜지라에. 이런 처죽일 놈의 저놓치! 나리오, 저놓치? 와요, 엄마, 저놓치가 또 사고라도 칠십니까, 엄마? 넌 뭐야? 경방자 주제에 어딜 나서? 이치 어딨어? 아, 엄마, 방금 뒷간에 간 모양인데. 얼른 찾아와! 속히 분발을 해야겠다.
속기 분발해가 찾아올게 라고 생각하는데. 아, 때려 때려 때려. 아, 나려 어딜 또 그렇게 다녀오십니까? 금방 상공이 죽었다는 것을 살펴보고 왔다. 증자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건 그렇구에. 혹시 나리 뭐 우리 모르고로 또 뭔 일 저지른 거 아니지? 그건 또 뭔 소리야? 주소 잘 막아요. 이 전우치가 큰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서 이 분발을 해야 된다고 푸떡 나리를 모시고 나가잖아요. 뭐야? 여기 보는 것처럼 천하의 대도적 전우치란 놈이 김제에서 오던 세곡선과 공진창을 습격하여 세금을 훔쳐가고 사람까지 열어 죽였다. 이 내용을 분발할 것이니 서둘러 기사를 작성하도록. 예. 예. 아, 저 주소를. 그런데 그 한나란시에 세곡선과 조세창고가 털렸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날고기는 도사지만 귀신이 아니라 사람 아닙니까요? 아니 어떻게 동시에 양쪽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분신술과 축지법을 쓴다 해도 그 불가능할 겁니다. 분명 음해입니다. 너 수상하다. 어? 네가 어떻게 분신술이니 뭐니 하는 사술을 그렇게 소상하게 알아? 꼭 네가 써본 것처럼? 아니 제가 그런 걸 어떻게 씁니까요? 아니, 그저 들은 풍언이죠. 아 그럼 가서 기사나 써. 어? 전우치 그놈의 만행을 아주 낱낱이 잘 드러나게. 어? 누가 읽든지 간에 패 죽여버리고 싶게. 어? 막 뭔가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쓰란 말이야. 어? 너 그런 거 잘하잖아. 아 예 주설은. 아 써. 세곡선이 습격을 당하다니! 어디서 오던 것인가? 김제에서 오던 것이라 하옵니다. 어? 김제? 왜 그러십니까?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전우치 그놈을 잡아들이게 전국에 방을 붙이고 포도청과 의금부, 내금이까지 모두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그놈을 잡아야 해! 예, 대가. 공진창에서 빼내온 것입니다. 이만냥이 넘습니다. 잘했다. 백부님께 전해드리거라. 예. 김제에서 올라오던 세곡선 밑바닥에 생각보다 엄청난 큰 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럴 테지. 좌상이 세곡선으로 위장해서 전국의 관리들에게 받아들이는 상납금이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그건 두고 가거라. 따로 쓸 데가 있으니. 네. 좌상이 속이 좀 쓰리겠군. 헌데 빼낸 곡식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금이 곡물창고를 비워두었다. 모두 그쪽으로 옮기도록 해. 틈나는 대로 조금씩 산채로 옮길 것이다. 예. 너희들은 오늘부로 각 지역의 조창들을 습격하도록 해라. 전우치가 한 짓으로 꾸며놓으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예, 소동주. 신엄이 먼저 설주들을 공격해 내 돈줄들을 끊어놓았으니 나도 되갚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부르셨습니까, 전하? 전우치가 이번엔 조창을 털었다고? 전우치가 범인이라 너무 단정치지 마시옵소서. 전우치 제놈이 한 짓이라고 서찰들을 남겼다면서요? 아무튼 온 조선이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그놈에게 더 이상 중전의 안위를 맡길 수 없다. 중전을 보호할 수 있을 만한 곳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거라. 예, 전하. 알고짱 대신 써드립니다. 두냥이요, 두냥.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나하고요? 난 할 말 없거든요. 전화를 서찰했으면 그거나 주세요. 아, 왜 이래요? 미안하지만 함께 가져와야겠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충전마만 어디에 계신가?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우리가 알아서 잘 지켜드리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전하의 어명일세. 충전마마를 더 이상 전우치에게 맡겨놓을 수 없으니 우리에게 안전한 곳으로 모시라 하셨네. 자네들 힘만으로 마마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상대는 나처럼 술법을 쓰는 자일세. 중전마마께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어명이다. 중전마마가 있는 곳을 빨리 대거라. 기다리게. 내가 전하를 따로 뵙고 올 테니. 전하께선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 하셨다. 더 이상 길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 중전마마를 모신 곳을 말하거라. 말하지 못하겠다면? 그럼 강제로라도 입을 여는 수밖에. 지금 뭐하는 짓들인가? 감히 그따위 칼로 나와 대적해보겠다는 건가? 물러서시오. 그만들 두세요. 같은 편들끼리 왜들 이래요. 전우치는 내가 잘 알아요. 힘없는 백성들을 괴롭히며 폐악을 저지르는 놈들을 혼내주면 혼내줬지 절대 나라의 세금을 훔치고 사람을 죽였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우린 믿을 수 없다. 오도일이 건지! 이런 무례한 자를 보았나? 어이에 중전이 있는 곳을 밝히지 않는 게냐? 중전마마께서 전하께는 알리지 말아달라고 청하셨습니다. 마마께선 안전하게 잘 계시오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감히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게냐? 중전이 내게 그랬을 리가 없다. 하긴 조창을 털어 나라의 세금을 훔치는 도적놈이 어찌 진실을 말하겠느냐? 전하, 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세곡선을 습격하고 조창을 턴 것은 제가 아닙니다. 증거와 증인이 도처에 널렸는데 발뺌을 할 셈이냐? 맹세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전하. 반드시 저의 결백을 밝혀내 보일 테니 조금만, 그때까지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지요. 난 이제 더 이상 너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